안녕하세요, 종이 아빠입니다. 요즘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 소식이 조금 뜸했었는데요. 최근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의 연이은 신고가와 시세 상승으로 검단신도시 분양 일정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이 아빠가 지난 3월 이편한 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분양 이후 정말 오랜만에 진행되는 검단신도시의 반가운 분양 소식, 검단 아테라자이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검단신도시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검단 아테라자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두니아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주실 부분은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고, 아직 두니아빠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두니아빠 채널 구독과 관련한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려보겠습니다. 검단 아테라자이 본격적으로 알아보시기 전에 우리가 GS건설 자이라고 하면 많이들 아시는 브랜드이실 텐데, 아테라는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잠깐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101역, 아라역 근처의 리딩 단지를 호우금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호우금프 중에, 바로 금호건설이 만든 새로운 주택 브랜드가 아테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 비용은 줄이고, 브랜드 가치는 서로 시너지를 볼수 있도록, 건설사끼리도 이렇게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분양하는 아테라자이 같은 경우 기존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처럼 하나의 건설사가 단독으로 사업권을 따서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호건설과 GS건설 이렇게 두 개의 건설사가 최신 트렌드에 따라 합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검단신도시 내의 첫 번째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 최근 브랜드 평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안단테 사태와 같은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1군 브랜드이니만큼 튼튼하게 잘 지어줄 것으로 기대해 보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검단 아테라자이 입지 조건과 단지 정보, 청약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아테라자이 우선 입주자 모집 공고는 지난주 예정으로 알려졌었는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를 보면요, 아테라자이 특별공급 일정 변경과 관련한 공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지를 보면 일정이 조금 연기가 되어서 7월 26일 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공지의 특별공급 접수일이 8월 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분양 일정들을 놓고 유추해 봤을 때 8월 6일 화요일 날이 1순위 청약, 8월 7일 수요일이 2순위 청약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아테라자이 청약을 노리는 분들 같은 경우, 일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견본주택 위치는 부천시 상동, 삼산체육관 옆에 위치한 부천 영상문화단지 내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러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검단 아테라자이 분양가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예상을 해보기에 앞서 간단히 아테라자이 단지 정보와 입지 조건부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검단 아테라자이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개요가 나와 있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 신도시 AB 21-1블럭 연면적 10만 858제곱미터 규모이고요. 지하 2층, 지상 25층, 6개 동총 709세대 규모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주택형은 59제곱, 74제곱, 84제곱 총 3가지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의아빠 사무실에 들러주셨던 분양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59제곱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인 460세대 정도, 그리고 74제곱미터가 약 100세대, 그리고 84제곱미터는 약 150세대 정도 비율로 분양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서 살펴보셨던 거와 같이 아테라자이 같은 경우 59제곱미터 소형 평수를 메인 타입으로 분양을 할 예정이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평면도가 검단 아테라자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59제곱미터 평면도인데요. 보시면 선호도 높은 판상형 구조로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안방 실외기실 옆쪽으로 아마 드레스룸 공간도 넉넉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구조도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잘 뽑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검단 신도시 기존 분양을 했던 단지들을 보면 대다수 아파트들의 구성이 84제곱미터 국민평형 타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9제곱미터 소형 평수가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인지 1단계 우미린 헤리티지나 모아이가 그랑데 같은 단지들의 25평 최근 실거래가들을 보면 5억 5천만 원 그리고 5억 3,500만 원까지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 59제곱미터 평형들의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검단 신도시 내에 희소성 있는 평수이고, 또 예전과 비교했을 때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서비스 면적이나 구조 등이 소비자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면서 신혼부부를 비롯한 2인 가구는 물론 3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도 충분한 평형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튼 검단 아테라자이,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이 편한 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도 얼마 전 완판이 되었고,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최근의 검단 신도시 흐름을 봤을 때 분양 타이밍도 정말 굿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지 조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호수공원역 1km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카카오맵 지도상으로는 도보로 15분이라고 나와 있지만, 통상적으로 1km면 신호등을 감안하더라도 약 12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향후 지금 예타 들어가 있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검단 호수공원역을 경유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더블 역세권 단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천 지하철 2호선 2량짜리 무인 경전철이기 때문에 김포 골드라인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보시면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2량에서 4량으로 4량으로 증평 운행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예타 들어가 있는 일산 연장은 물론이고 노선 반대쪽으로는 송도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노선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서울 쪽으로 나가려면 인천 1호선을 이용해서 계양역 환승을 통해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인천 2호선을 이용해서는 일산이나 송도까지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광역철도 노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 편의성 측면에서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3역 검단 호수공원역 주변을 보시면 또 커넬 컴플렉스라고 검단 신도시 특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상업시설을 비롯한 대규모 이게임 경기장, 그리고 신도시 메인공원인 호수공원, 인천시 100주년 기념 도서관 등이 들어올 예정이고, 우리가 2026년 서구에서 검단구로 분리를 하게 되면 검단구청 부지도 바로 이 검단 호수공원역 인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초역세권 단지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전철역과 상권, 호수공원과 문화행정복지시설이 단지 1km 내외에 모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단지 바로 앞으로는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단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검단 아테라자이 입지 조건에 대해서 두니 아빠와 함께 간단히 살펴보셨는데요. 두니 아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입지 조건 자체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검단 아테라자이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고, 또 우리가 청약 흥행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인 분양가는 과연 얼마일까? 검단 신도시 직전 분양단지인 이 편한 세상 검단 에코비스타의 분양가를 토대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에코비스타의 분양가를 보시면 타입별 최고가 기준으로 확장비 포함 최저가 1,479만 원부터 최고 1,605만 원까지 책정이 되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같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입지적인 부분이나 분양 시기에 따라 분양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검단 아테라자이 같은 경우 에코비스타가 완판을 하고 난 뒤에 분양에 나선다라는 점과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에코비스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입지를 지녔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에코비스타보다는 분양가가 조금은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둥이 아빠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평당 1,600에서 한1,650 정도? 네.
그러니까 59 기준 저층은 3억 후반에서 기준층은 4억 초반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84 타입 기준으로는 저층 기준 5억 2, 3천에서 기준층 5억 5, 6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동희 아빠가 예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각도 있구나. 이렇게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집 공고일 전에 지역별 청약 예치금, 청약 통장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니 아빠가 검단 신도시 오랜만에 열리는 분양 일정, 검단 아테라자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검단 아테라자이 청약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당첨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고요. 오늘 둥이 아빠 영상도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